아니,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. 네.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. 아, 그건 아닙니다. 저희가 AI 전문가들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방송해왔는데. 근데 그 강도, 그 적개심. 네. 할 수 있어요. 상대에 대한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공격성 이런 것은요. 저희가 AI 채널에 들어갔는데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노는 것도 할 수 있고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. AI는 미치지는 않고요. 예. 그래요? 예.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선활의 동사에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고 고소로 정말 극심한 마음 고생을 하였으며. 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